안녕하세요, 꽃피소녀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작품 소개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알파에서 근데 뭐지 DIY 줄때 DIY 네, DIY 줄때 이거 포장용으로 쓰려고 이거를 두개 샀어요. 1500원짜리 두 개거든요. 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상한 게 지금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도 아무튼 너무 한동안 안 했어서 해보려고요. 네, 아무튼 이거 두개 샀고요. 네, 이것도 하는 겸 작품 소개할 거예요. 일단은 젤리류가 별로 없으니까 젤리부터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젤리가 너무 그러니까 안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젤리. 근데 너무 안 예쁜 게 많아서 제가 목공풀 젤리는 다 으깨지고 해갖고 버리고 그중에서 좀 예쁜 것만 골라왔고요. 이건 좀 엽기적이어서 그냥 가져왔어요. 좀 신기하게 생겨갖고. 하여튼 이건 제 친구가 준 키위 젤리거든요. 네, 키위 젤리예요. 이거는 그 문방구 그 비타민통 네, 거기서 했다고 했고요. 이거 두 개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친구한테 레진 보여주다가 이걸 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도 너무 아깝고 해서 그냥 염색해서 그냥 젤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렌지 젤리고요. 이거는 제 친구한테 그 젤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 젤리가 만든 게 되게 예뻐갖고 이거 5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신청해갖고 이거. 네, 그다음에 이거 아쿠아 젤리 이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빛 때문에 이게 안에가 약간 좀 뭐지? 빛나야 된다고 하나? 약간 되게 예뻐요. 이거는 목공풀 젤리 이쁜 거고요. 근데 이게 모양은 좀 찍어졌는데 이게 색깔들이 다좀 이뻐 갖고. 이건 레몬 젤리고요. 이건 그냥 이것도 목공풀 젤리인데 이건 그냥 제가 민트색을 좋아해서 그냥 만들어봤는데 이뻐 갖고 일단 이거고요. 이거 그릇은 그냥 이거 네오다다에서 몇 개? 네오다다 이거를 6개인가 5개 얼마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이거 제 동생이 줘갖고 이건 그릇이고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좀 만들어 놓은 게 예전보다 많았어요. 물론 그러니까 다른 미니어처 하는 분들보단 적지만 많이 적지만 이거는 쿠키 점토예요. 구도가 오기 시작했어. 빨리 사용하게. 이걸로 그 쿠키파이인가? 그거를 좀 선택해서 만들려고요. 이거는 DIY로 했는데 이게 완성작이거든요. 헐, 밑에 굳었다. 헐, 대박. 헐. 대박이다. 이게 굳었어. 빨리 사용해야겠다. 일단 제가 이거를 망쳤어요. DIY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까다로운데 일단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망쳐갖고 일단 밑에부터 설명을 해야겠다. 아 그냥 위에부터 해야겠다. 이거 허니브레드인데 맨 처음으로 만든 그니까 허니버터 아니 허니버터 칩이라 더 미쳤나봐. 그 이거 허니브레드여서 안 예뻐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요. 너무 생크림이 커갖고 무슨 심슨 엄마 머리 같아요. 저는 이거 허니버터 이건 제가 빼요 DIY 제가 이거 올렸어요. 이거 DIY 받은 건데 빼로 제가 이거 포장해갖고 포장해서 넣어놨거든요. 근데 포장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쁘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함박스테이크 정식인데, 좀
만들 건데 그릇이 쓰레기여갖고 망했어요. 약간 좀 샐러드랑 밥 표현이 잘 돼갖고 그나마 살았어요. 그릇이 영 쓰레기여갖고 이거는 올렸나? 올렸어요. 찍어놓고 안 올렸을 수도 있고 이건 올렸고요. 이거 포장하는 건안 올렸는데 만드는 건 올렸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1편 2편 나눠서 너무 길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돈가스 정식인데 이게 DIY로 교환을 한 거예요. 꽃유리님이랑. 근데 이게 수제 튀김가루거든요. 근데 되게 잘 만드셨거든요. 좀 별로 안 됐는데 진짜 잘 만드셔갖고. 네, 제 실친이기도 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서만 보기엔 너무 헷갈려갖고 그냥 제가 찍힌 대로 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돼서 이게 좀 그나마 정식 그런 류에서 약간 좀 밥심이라 해야 되나? 그좀 약간 푸짐한 그런 거에서는 제일 잘 만들었어요. 다음에 이거는 어머 이거 그냥 밥상 특집에서 그 과일 샐러드인데 이것도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고요. 이거 그릇은 친구가 줬어요. 근데 이게 밥그릇으로 되게 이쁘더라고요. 얘가 공깃돌로 해갖고 만들었는데 이게 밥 이게 바니쉬를 안 발랐거든요.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계란말이 망친 거다 망쳤어. 이건 김치고요. 이것도 물론 망쳤어요. 원래 다른 연두색 그릇을 했는데 그 그릇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망쳐갖고 그거는 그냥 이게 다 말라서 그냥 완전 깨끗이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딴 데다 썼어요. 이것도 DIY예요. 어머 이거는 헐 헝고추가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겠다. 이거 DIY인데 떡볶이거든요. 이것도 아까 돈가스 저거 정식 주신 분그 꽃율님이 주셨는데 되게 잘 됐어요. 이 계란찜이에요. 네 진짜 애들 꼬꼬마 애들이랑 장난으로 만든 것 같다 진짜. 물론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나머지는 제가 거의 다 소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품 소개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왜 이러니? 이거는 그냥 시황시 받침이에요. 망친 거고요. 이건 무스케이 오렌지 라임이에요. 떡볶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파르페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르페인데 그냥 둘다 파르페예요. 이거는 블루베리 빙수예요. 얘도 DIY 받은 거고요. 이거는 브라우니. 브라우니 올렸나? 오래 했어요. 아, 이거 안 올렸고요. 이거 올렸나? 안 올렸어요. 네. 계란찜 올렸고요. 이거 올렸고, 네. 이거는 제가 아이스크림 브라우니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또 컨디션 안 좋다고 뒤로 뺀다고 또될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이렇게 브라운이고요. 그다음 밑에 층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소개해 드리고 털다 굳었어. 아, 이거 마카롱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마카롱 만들 거예요. 동생이 그냥 색깔 이쁘게 해 준다고 선사함도 줘 갖고 동생이 선사함도 빌려 줘 갖고
만들어줬는데 색깔 진짜 이뻐요. 제 민트색을, 제가 민트를 좋아하거든요. 민트 맛도 좋아하고, 민트도 좋아하고. 이거는, 이 오렌지청이고 레몬청이거든요. 이거 두 개는 통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 비즈통, 이건 비즈통이었고요. 그냥 이거는 300원으로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이건 오렌지청이고요. 레몬청은, 이거, 별사탕. 별사탕 통이었고요. 근데 좀안 좋은 게, 이거 자체가 이쁘긴 한데, 막, 여기 막 제품명, 막 이런 게 써있어서, 껍질에 좀 그래요. 이건 제가 홍고추, 파, 이렇게 토핑 쓰는 거고요. 이거는 그릇들. 이거는 그냥 그 라임, 그거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다 소개한 것 같죠? 네, 다 소개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거 실력도 키우고 해갖고 많이 만들어서 재밌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 동영상 부족하지만 열심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뿅!